오늘은 어린이 주일답게 어, 또 이렇게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아무 감정 없죠. 네, 그러나 모르게 몰라도, 적어도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만큼 귀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더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왜 어린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힐링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너무 좋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인데 왜 어른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요? 그냥 어린아이 자체만을 보고도 우리는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좋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 주일학교 교사를,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다 이렇게 무릎을 꿇려 놓고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반응하셨던 것처럼 너무 웃기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습니다. 어른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눈치 없고 개념 없는 얘기를 했을 텐데 아이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적으로요. 어린이는 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의도가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죠. 더러우면 우리가 당연히 멀리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능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어린이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어린이들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만큼 영원히 순수한 사람이 없고 꾸밈이 없고 온 마음 다해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이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한 8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어느새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린이가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될수 있죠 우리가 아까 어린이 주일 이 차세대 영상을 보니까 이 강아지 인형탈을 쓰고 있는 그강간지 모습을 볼때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 탈을 벗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볼때 몇몇 분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른을 봤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귀여우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라는 것이죠. 성인이 된 우리가 다시 어린이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청년 예배답지 에 않은 어 그런 설교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아마 웃으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이, 좀 너무 너무한 것다 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좋아하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그토록 좋아하는가?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8장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데요. 이 대화 있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졌었어요.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천천 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오셨는데 사람 손에 죽으신다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모여서 한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건데 저것도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저것도 아니면 다른 의미이실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나? 많은 이야기를 아마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일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닥수닥하다가. 무엇인가가 갑자기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묻는 거라면 그 사람의 개인의 고민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갑자기 예수님한테 뭔가 질문이 생각난 것처럼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측근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우리도 죽고 나면 훗날 천국에 가서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나 봐요. 누가 가장 클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심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서 큰 슬픔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한다는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건가? 연약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위로의 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해야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스승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받을 재산이 얼마냐, 내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누릴 수 있냐라고 묻는 게 여러분 좀 그렇죠. 제자들은요, 그렇게 질문하기보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침묵하며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함께 물었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지 않고 함께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묻는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짐을 나누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이후에 삶에 이 안정감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4년 차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안정감이 들어요. 왜 그런 걸 가만 생각해봤더니 내가 밖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안정감이 들더라 자, 그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결혼을 오래 한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laughs>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냐? 니네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서 남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는 절대 그런 남편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적도 있었죠 자, 아무튼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함께 짐을 지려 하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행복한 것이죠. 또한 반대로 아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고 짐을 지고 있으면 남편 남편도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합니다. 제프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가 오늘부로 31일 이후면 만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laughs> 좀 기대가 돼요. 31일 이후면 만나게 되는데 출산을 할때 남편이 어떠한 아, 어, 아내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출산할 때 그때 곁에만 있어 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힘이 솟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출산하는 아내 모습을 보면서 어, 아내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오히려 비참한 사람들과, 사람들과 사귀고,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전부 다 같이 웁니다. 옆에 있는 아기가 갑자기 막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웃는지 묻지도 않고 같이 웃어요. 정말 순수하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저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누군가 이제 저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 했느냐 그 당시에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고민을 털어주는 이 청년에게 이 친구에게 성경적인 해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내가 이야기해준 성경적인 해답을 듣고,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내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봐야겠다. 이걸 기대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이 힘이에요. 사실 해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지금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공감해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플 때, 그래서 함께 슬퍼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가장 저지를 수 있는 이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이거예요. 적어도 너보다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고민을 하러 올 때, 그 사람에게 성경적인 해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안 줘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할 때 해답을 주었을 때 얻는 기쁨보다 더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도 위로가 필요할 때 똑같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정작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 해야 돼요.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에 대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과 슬픔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사람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죠? 힘이 납니다. 아니,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을 때도 우리는 힘이 나고 위로가 되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힘들어 하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그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줘도 신기하게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해답을 먼저 주시기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아픔을 겪었다. 고통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게도 채찍에 맞아 보신 분이에요. 허리에 창이 찔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가장 극한의 고통인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겪어 보았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감의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좋아하는가? 예수님은 채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절에서 4 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예수께서 어린아이,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를 불러,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은 마음에 탐욕이 꽉 들어차 있어요. 욕심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어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되지는 않을까. 계산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대하기 시작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웃이 자신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자신을 대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기분 나빠 하면서 우리도 모든 상황을 대할 때 계산을 합니다. 이처럼 어른이 되면 이 욕심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과 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부터 한마디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마인드맵을 그리고 나면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죠. 어내 생각이 깊구나. 깊은 게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마음에 어른과 같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탐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죠. 셋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매우 겸손해요. 어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잘 낫지. 라고 따지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은근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크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자신이었으면 했겠죠 그러나 완전히 계산적으로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 계산을 뒤엎고 옆에 아무것도 모르게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던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3절 말씀처럼 너희가 변화돼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그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를 보아라. 탐욕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다.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니?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비교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높이고, 남을 나보다 오히려 낮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세상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천국과 세상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잘 삽니까? 욕심이 많아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를 높이고 내세울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그러나 천국은 완전 반대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볼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탐욕을 갖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또한 소유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자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 1 1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부모가 가난했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일도 변변치 않아서 수입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만 묵상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슬프고 우울한 날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있을 때마다 록펠러는 꼭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힘겹게 재산을 모으고 모아서 좀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록펠러에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만한 그러한 일이 어, 발생하고 맙니다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죠 이 쓸모없는 광산에다가 모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폐광을 금광인 줄 알고 그걸 사버린 것이죠 아무리 캐고 캐고 해도 금이 나오지 않자 록펠러는 완전히 있던 돈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당시 절망스러운 이 마음을 안고 굳이 교회에 가지 않고 본인이 실패한 바로 그 현장에서 폐광갱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껏 살면서 11조를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도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힘겹게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이 광산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폐광입니다.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록펠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록펠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자꾸 드느냐 몇십 미터만 더 팔아 몇십 미터만 더 팔아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망한 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돈을 더 빌립니다 그래서 그 패광을 조금씩 더 팠대요. 몇십 미터를 더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은 물줄기가 터져서 속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금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였어요. 록펠러는 금을 기다렸는데 석유를 캔 것이죠. 록펠러는 이렇게 해서 당시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록펠러는 이 검은 황금인 이 석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할 때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록펠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면 망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욕심이 잉태해, 잉태해 죄를 낳고,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탐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은혜를 더 받는 곳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체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내 안에 욕심이 없는지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탐욕도 교만도 점점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욕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는가?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야? 주일이라고 일도 안 하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다니. 안 됐다 안 됐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바보다. 자기 밖으로 또 챙기지 못하면서 저렇게 천한 사람을 끌어안으려 하다니.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내가 우습게 보였다면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보상이 쌓이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살면은 야, 길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이야기하죠. 이 100년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잘 살게 될 하늘나라에서 잘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아까 욕심에 대해서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제이포일 청년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예배 때마다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마치 영적 시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보를 봤는데 우리 제이포의 이강훈 형제님이 시소를 그려 놓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다 보셨죠? 표지가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네, 우리 주보 팀에게 박수 한 번만 더쳐 주시겠습니다. 어. 어,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잖아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칭찬받을 걸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칭찬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으나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늘 나라에 그 상급이 다 쌓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다른 좋은 것을 더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물인지 이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누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볼때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 어린아이의 얼굴에 아빠 얼굴이 있네. 오, 엄마 얼굴이 있어. 누구를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서 상을 받거나 어떤 선생님의 교육을 잘 받으면 부모님은 학교에 찾아가서 그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부모 자신에게 잘 해준 것도 아니고, 자녀 잘 되도록 어떤 사람이 해준 건데, 부모가 대신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아이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청년분들 중에 특히 요즘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청년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어. 고개를 돌려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렴. 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면접을 보러 가든지, 테스트를 보러 가든지, 두려운 곳을 갈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습관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습관처럼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요즘 이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직장에서도 굉장히 가시방석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취직이 되지 않아. 아예 그냥 이참에 고향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청년들도 많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회사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혹시 다른 직장에 있으면 좀 알아봐라. 또 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해도 다 막히죠.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언제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청년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장을 만나고 또한 순원을 만나고 또 많은 이웃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지는데 그 사람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어 이거는 다른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분에게 잘 해줘서 고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든든하죠. 왜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만날 때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가 이웃을 잘 대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맙다,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사울아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고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핍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채찍질한 적이 없습니다.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박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 이웃을 도와주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또한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놓일수록 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야기하냐고.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나를 살리려고 죽어 줬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구하지 않는 것도 미리 아시고 다 채워 주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하는 습관을 드립시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나와 함께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정말 좋아요. 좋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할 때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계산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숙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성숙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칭찬 받으려고 온갖 대를 다 썼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받으려고 혼갖 복잡한 계획을 다 세웠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이웃을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과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내 소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